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오후 2시 1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여태까지는 서론만 했었는데 이때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그 보이죠? 이게 전봉준의 모습입니다. 출생은 1855년 1월 10일 조선 전라도 정읍시 태인이란 곳에서 이제 태어났고 사망은 언제 했냐면 1895년 4월 24일 40세에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곳은 이제 조선 한성부에서 교수형으로 집행됐다. 교수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 목을 졸라서 죽이는 게 이제 교수형입니다. 아버지 전청혁, 어머니 김씨 부인, 배우자 여산 송씨. 그 다음에 그 자녀는 슬하의 이남 이녀가 있었다. 여동생은 전곡에 천도교. 종교는 이제 동학이죠, 동학. 동학은 1860년 철종 11년 최재우가 창도한 조선 만료부의 사상이다. 이후 손병이에 의해 천도교로 계승되지만 1898년 해월 최시영의 순도 이후 종통 계승을 둘러싸고 분란이 발생하여 여러 분파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젠가 내가 이 해월 최시영에 관해서도 이제 다뤄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부모는 1893년에서 1895년, 최종 계급은 남접, 영수 장군. 그러니까 이게 동학 농민 혁명군으로 복무했다, 이런 얘기죠. 한학을 공부했고, 종교 지도자 교육인, 이 공식 사이트라고 돼 있는데, 동학 농민 혁명 기념제라고 이 사이트가 나오네요. 그래서 전봉준은 1855년 1월 10일에 태어나가지고 1895년 4월 24일은 조선의 농민 운동가이자 동학의 고부 접주했다. 본관은 천안, 초명은 명숙, 다른 이름은 영준이며 호는 해몽이다. 1890년대 초 한때 흥선대원군 문화의 식객으로 있었다. 1894년 2월 15일 고부에서 탐관오리인 고부군수 조병갑을 몰아내고 1차 봉기를 주도했으나 조정의 회유책으로 해산했다가 3월 안핵사로 파견된 이용태가 동학농민군을 도적으로 규정하여 동비라 칭한 뒤 동학군과 협력자를 처벌, 처형하고 관련 없는 농민들까지 동비로 몰아 처단하자 다시 봉기를 일으킨다. 전라북도 태인 출생으로 오늘날의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로 추정된다. 전라북도 태인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오늘날 거기가 어디냐면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전봉준은 1855년 전라북도 고창군 충림리 당촌 몰락 양반 출신인 전창혁, 일명 전승록, 다른 이름은 전형호와 김씨 아들로 태어났다. 천안전시 족보에 의하면 족보상 이름은 영준이요. 봉준은 어릴 적 이름이며, 녹두는 그 체구가 작아서 불린 벼루라고 한다. 이 전봉준이 별명이 녹두 장군입니다. 그래서 왜 녹두장군이라는 별명이 붙였냐면은 체구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기록에 나온 걸 보면은 전봉준이의 이 체격이 키가 152에서 155로 나옵니다. 그152 정도가 됐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들 콩이 이제 녹두알이라고 녹두콩 아시죠? 그렇게 녹두할 만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녹두장군이라는 별명이 붙었겠죠.
예전에 이런 노래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 장사 울고 간다.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전봉준이는 체격이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녹두 알만하다 해가지고 녹두장군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체격은 작았지만 동학농민혁명의 최고 우두머리였다 그죠.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자료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어머니 김씨는 언양 김씨설과 광산 김씨설이 있다. 몰라간 양반이었으나 아버지 전창혁은 고북은 향교의 장의를 지낸 적이 있는 지역의 명사이자 성리학자였다. 그러나 그의 집안은 평소 가난한 생활을 했으며 약을 팔아 생계를 이어나갔다. 소년기 전봉준은 기억력이 총명한 소년이었는데 5살 때 한문을 수학했고 13살 때에는 백구시라는 한시를 짓기도 했다. 청소년기 서당에서 훈장으로도 활동했으며 동시에 접주라는 건 이제 그 동학이 생겨나기 전에는 훈장 밑에서 10여 명의 생도를 가르치는 교사 또는 과거에 응하는 선비인 무리를 인솔하던 사람을 뜻했으나 동학에서는 접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접주일도 하고 직원으로 몇 자리도 점재해 주었다고 한다. 또한 시장에서 상인으로 활동하며 장사에 종사하기도 했다. 1893년 그의 아버지 전창혁은 탐관 우리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욕에 저항을 하다가 조병갑의 모친상 때 부조금 2,000냥을 안고도 줬다는 이유로 모진 권장을 맡게 되어 몸이 허약해지더니 이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 일이 전봉준의 동학농민운동과 사회개혁에 대한 생각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스스로를 선비라고 칭하며 농민이기도 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은 탐관 우리 그 고부군수 조병갑한테 권장을 맡고 그 후로 몸이 허약해져서 죽었다는 것이죠. 조병갑이가 그 탐관 우리다 이런 걸 이제 저항을 하다가 조병갑이한테 붙잡혀가시고 이 권장을 맞은 후로 몸이 쇠약해져가지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네요. 동학 입교 전봉준은 30대 전후에 동학에 몸을 담고 이후 고부지방의 동학 접주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러는 당시 최시영이 그를 만나 직접 임명하지 않았고 또한 최시영이 초기에 전봉준의 봉기에 반감을 나타냈기 때문에 반론이 있다. 20-30대의 조선사회는 극히 어수선했는데 개항을 계기로 하여 외세는 물밀듯이 밀려들어왔고 종말론 등 유언비어 등이 나돌고 탐관 우리들의 착취가 극에 달하면서 위기적 상황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봉준 역시 나라의 장래에 대해 고민했으며 그런 고민의 과정에서 1888년 고종 25년에 무렵 손화중과 접촉했다. 1888년 무렵 손화중과 접촉했다. 그러니까 전봉준이가 20대에서 30대 사이에 그때는 이제 서양 세력도 이렇게 몰려올 때고 그래서 뭐 개항도 되고 그렇게 그 조선이 이 폐쇄 정책을 쓰다가 조선이 개방되는 그런 어수선한 시기였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각종 유언비어, 종말론 이런 게 나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종말론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에 뭐 멸망이 온다 이런 종말 그런 뭐 유언비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낫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890년 무렵 전봉준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그의 용무지지로서 동학교문이 있음을 발견하고 서장옥의 망료인 황하일의 소개로 동학에 입교했다. 뒷날 동학농민운동의 실패로 관군에 체포된 뒤 1895년 일본 영사학원에서 있었던 제2차 재판에서 동학은 수심하여 충여로서 근본을 삼고 보국 안민하려는 것이었다. 동학은 수심 경천이 도였다. 때문에 나는 동학을 극히 좋아했다고 하여 스스로 동학에 입교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수심 경천. 그 마음을 닦아서 하늘에 이 뭐 마음을 닦고 하늘을 공경한다 뭐 이런 얘기겠고 마음을 닦아서 충혈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이것이 이제 동학농민운동 당시 사발통문이라는 것이죠. 이 문서가 사발통문은 어떤 일을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 이름을 사발 모양으로 둥글게 삥 돌려 적어 같은 뜻을 가진 다른 사람을 모으기 위해 널리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894년 3월 21일 그는 거병을 선언하고 전봉준은 선도로 나서 수백 명의 동학교들을 이끌고 만석보를 파괴하고 고부 관할을 공격하게 되며 이를 고부 봉기 제1차 논란 군수 조병갑은 주랭랑을 놓았고 전봉준은 관아의 무기를 탈취하고 세금을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며 부패한 관리들을 붙잡았다. 수탈에 앞장섰던 아전들을 처단하고 불법으로 징수한 세금을 탈취하여 빈민에게 나누어 주었다. 한편 감정이 격해 죄 없는 관리들도 관리란 이유로 처벌하려는 동학농민군을 만류하여 진정시키기도 했다. 이 보고를 받은 조선 정부에서 조병갑 등 부패한 관리를 처벌하고 후임 군수로 박원명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농민들은 사후의 계획을 세워놓지 않아 곧 신임 군수 박원명의 온건한 무마책에 해산하였다. 1894년 봄 동학농민운동 발생 당시 전봉준과 일부 동학군 지도자들은 흥선대원군과 결탁하였다. 는 견해가 있다. 그에 의하면 동학군 중 온건파 지도자들이 그를 섭정으로 복위시킬 것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제1차 농민 봉기 이에 전봉조는 창구와 칼을 맞지 않고 총구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재주가 있다라는 소문도 퍼져나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봉준이 뭐 조병갑이를 내쫓고 또 부패한 탐관 오리들을 내쫓고 거기서 이제 그 탐관 오리들이 착취에다가 갖다 이 곡식을 저장해 놓은 창고를 약탈을 해가지고 빈민 아주 가난하게 사는 빈민들에게 그 곡식을 나누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봉준에 관한 유언비어가 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전봉준이란 존재는 창과 칼을 맞지 않는다. 비록 최고는 작아도 창과 칼을 맞지 않고 총구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재주가 있다. 이런 아주 신출귀몰하는 재주가 있다. 이렇게 그 유언비어가 나돌고 이랬던 것입니다. 조선조정은 이용태를 안핵사로 보내요. 안핵사. 안핵사라는 것은 이제 조선 후기 지방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파견한 임시 관직이다. 대개 밀란 발생 시에 문제의 수습을 위한 긴급 대책으로 파견이 되었는데 군수 등 인접 지역의 수령이 주로 임명되었고 경관이 파견되기도 하였다. 육전 조례에 의하면 이품에서 당상관까지 임명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핵사라는 것은 저 임시 관직이라고 하죠. 무슨 어떤 그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을 수습하는 그런 그 책임으로 임시로 파견되는 그런 직책이었다 이겁니다. 안핵사를 보내 선처를 확약하자 전봉조는 일단 농민군을 해산하고 사태를 관망하기로 했으나 이용태 역시 탐악이 심했으며 농민군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무자비한 탄압 처벌을 감행했다. 이에 재봉기를 결의하고 이 기회에 국가 정치와 사회 제도의 전면 개혁을 단행하고 보국 안민의 동학 사상을 펼 뜻을 굳혔다. 전봉준을 총대장, 김계남, 손화중, 차치구를 장령으로 삼은 농민군은 1894년 음력 3월 초 동지 정익석, 김도삼 등과 협의하여 동학의 조직을 이용하여 동학교들을 주로 동학교들을 주도 세력으로 하고 농민 대중의 홍을 얻어 진용을 정비하고 고부의 백산을 근거로 8천여의 병력으로 대호를 편성하였다. 음력 3월 하순에 백산에 모여 다음과 같은 농민의 4대 강령과 봉기를 알리는 경문을 발표하고 백성의 권기를 호소했다. 이제 동학 그 농민혁명의 주동자들을 이제 조직을 만든 것이죠. 전봉준이가 총대장, 그 다음에 김계남, 손화중, 차치구를 장령,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동학의 조직을 본격적으로 편성하고, 그 다음에 그 농민군의 4대 강령과 봉기를 알리는 경문을 발표하고 백성의 권기를 호소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군의 이 4대 강령이란 게 이겁니다. 첫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물건을 해치지 말라. 충혈을 온전히 하여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라. 외양을 충멸하고 성군의 도를 깨끗이 하라. 외양, 일본놈과 양놈을 충멸하고 성군의 도를 깨끗이 하라. 일본놈과 서양인을 충멸하고 성군의 도를 깨끗이 하라. 병을 거느리고 서울로 진격하여 권귀를 멸하라. 병을 거느리고 서울로 진격해서 권귀, 권력을 가진 귀신이다 이런 뜻인데, 귀할귀? 귀신이라는 게 아니고 귀할귀인데,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귀족을 멸하라 이런 얘기죠. 이에 정없이 퇴인 김제시, 금구, 부안 등지에서도 농민들이 합세하여 그 수가 수천에 달했다. 농민군의 분기는 이로부터 본격화하였다. 이때에 그 정없이 퇴인 김제시 등에서 농민군들이 합세해가지고 그 농민군의 숫자가 수천 명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 정읍, 전북 정읍, 김제, 뭐 부안 등지에서 이제 농민들이 수천 명이 여기에 합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농민군들의 세력이 커졌던 것이죠. 이후 농민군은 전주성 함락을 목표로 음력 4월 초 금구 원평에 진을 쳤다. 실제로는 농민군의 구성원은 대부분 일반 농민이었고 동학교도는 비교적 적었다. 농민군은 탐관 오리 제거와 조세 수탈 시정을 주장하였으며 준전사의 폐지를 촉구했다. 그와 함께 전봉조는 동학군 남접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자 동도대장이 되어 적외 척양과 부편 지배 개구의 타파 등 4대 강령을 내세우고 부군이 골로 진격하여 관군을 무찔렀다. 척양, 척외, 서양을 무찌르고 일본을 무찌르자. 그리고
부패한 지배 계급을 타파하자. 이런 강령을 내세웠다는 거죠. 부패한 지배 계급, 이게 뭡니까? 탐관 오리라는 것이죠. 4대 강령을 내세우고 부근이 고을로 진격하여 관군을 무찔렀다. 중앙에서 관군을 이끌고 온 양호 초토사 홍계훈을 황토위원회에서 대파하고 이어 부안 정읍 고창 무장 등을 장악하고 이어 음력 4월 28일에는 전주를 점령했다. 전주를 점령한 직후 전봉조는 홍계훈에게 탄원서를 보낸다. 전주 확약을 맺기 전 관군 최고사령관 홍계훈에게 보낸 이 탄원서에는 대원군을 다시 권좌에 복귀시키라는 내용이었다. 전봉준이가 그 동학농민혁명군을 진압하려고 온 그 조정군대의 최고 책임자인 홍계훈에게 대원군이라는 게 누굽니까? 흥선대원군이 누굽니까? 고종 임금의 아버지거든요. 흥선대원군을 다시 권좌에 복귀시키라.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홍계훈은 이를 반박하는 답장을 보냈다. 전주 화약 직전인 5월 4일에 다시 홍계훈에게 보낸 밀서에서는 태공을 받들어 나를 감독토로 감은 그 이치가 심히 마땅하거늘 왜 이를 불계라고 합니까? 라고 했다. 전봉준과 홍계훈 간의 공방전이 오가는 가운데 일부 세력의 개입이 명확해지자 그는 일단 농민군의 개혁 조항을 관군에서 일부 수용하는 조건에서 화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이 전봉준과 녹두 장군과 관군 대장 홍계훈 간의 이 교섭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 물밑 교섭이 자꾸 있었던 것입니다. 싸우면서 자꾸 이렇게 의견 교환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그 조정의 군대의 총책임자인 홍계훈과 계속 이제 그 타협전을 벌이다가 일부 세력의 개입이 명확해지자, 그러니까 홍계훈이가 이러다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외국 군대의 개입이 명확해지자 그는 일단 농민군의 개혁 조항을 관군에서 일부 수용하는 조건에서 화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화약과 휴전, 그러나 조선 정부의 요청으로 청군이 오고 동시에 텐진 조약을 빙자하여 일본 군도 입국하여 압박함으로써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자 12개 항목을 들어 개혁할 것을 요구하는 대가로 휴전 제의를 받아들이는데 주요 내용은 이러하다. 그래서 이제 일본 군도 입국하고 뭐 청군도 지원을 할 것이고 이렇게 외국 군대 개입이 기정사실화 되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농민군들도 조정이 내세우는 그런 그 타협안을 이제 수용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조정이 내세우는 타협안에 이제 수용하기로 타협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량한 양반의 죄를 조사하여 벌줄 것, 노비 문서를 소각할 것, 천민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패랭이를 없앨 것, 불법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없앨 것, 일본인과 내통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 이 화약은 전주에서 체결되어 전주 화약이라고 부른다. 이런 그 조항들을 이제 동학농민군이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이 이제 전주성을 함락한 후에 동학농민군이 이런 주장을 내세웠다는 거죠. 불량한 양반의 죄를 조사하여 벌줄 것. 그러니까 탐관오리를 조사하여서 벌을 내려라. 노비 문서를 없애라. 천민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패랭이를 없앨 것. 여러분들 그 패랭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주 그
가닥은 달라요. 가닥은 갓과는 다르고, 모자가 이 사람, 보통 사람 그 두상에 비해서 모자가 작습니다. 그런 그 폐랭이를 없앨 것, 불법적으로 거둬들인 세금을 없앨 것, 일본인과 내통한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 이 화약은 전주에서 체결되어 전주 화약이라고 부른다. 백산에서 전라감사에게 내놓은 개혁 요구서에는 전봉준의 의지에 의해 개혁 조항 외에도 흥선대원군의 감국을 요구하는 항목을 집어넣었다. 여기 보면은 서울로 끌려간 녹두장군 전봉준 끝까지 대원군 감사다가 처형되었다. 이 녹두장군 전봉준은 끝까지 대원군이 조선을 대원군이 집권해서 해라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계속 내가 이것만 읽어 내려가니까 나무 위키백과만 계속 읽어 쭉쭉 읽어 내려가니까 좀 재미가 없으시죠? 전봉준이를 얘기를 하니까 또 아치가 전시 성씨를 가진 여자를 얻고 싶으니까 저러는구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대한민국은 완전 코미디의 나라입니다. 아주 코미디, 전 국민이 다 코미디언이에요. 참 너무 웃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는 말이죠. 나 거짓말을 조금 난 안 합니다. 나가는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어? 내가 나이 얘기를 해볼까요? 나이가 내가 57년생이에요. 57년생이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응? 결혼도 때가 있는 거지. 예? 지금 말이죠. 지금 결혼해서 무슨 낙을 보겠다고 결혼하겠어요. 예? 내가 돈이라도 있고 재산이 많으면은, 돈이 있고 재산이 많고 이런 사람 70에도 괜찮아요. 70에도 결혼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내가 돈도 없고 이런 사람이 지금 어? 무슨 낙을 보겠다 결혼합니까? 결혼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시오.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결혼에 집착하지 말라. 아니 물론 결혼을 해도 될 만한 여건이 되는 사람은 해요. 그렇지만 여건이 안 되는데도 무리하게 결혼하기 위한 결혼을 하지 말라. 결혼을 위한 결혼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니 결혼하면 누가 거저 뭐 먹여줍니까? 거저 누가 살림 운영을 해줍니까? 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아니 돈 없는 놈이 나이 70에 결혼하면 무슨 낙이 있나요? 정말 나는 여자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내가 30대 시절 그런 때는 나도 성욕이 참 충만했댔어요. 그래가지고 이 욕정이 그렇게 넘쳐났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는 여자들의 그 아주 여자들이 촥 이렇게 휙 지나가면서 이 뭐라고 하나요? 치맛바람이라고 하나 그런 것만 이렇게 느껴져도 참 이렇게 성욕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나는 그래서 30대나 이럴 때는 정말 성욕이 그렇게 아주 넘쳐났었지만은, 이제는, 결혼을 한다면, 어휴, 지금 결혼해서 어떡하지? 아휴,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겁니다. 나를 자꾸 그렇게 결혼으로 몰고 가지 마시오. 철없는 이 사람들아.
지금은 5, 7년생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 4, 5년만 있으면 70이에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긴 하지만,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나는 뭐 그래도 이 나이 때까지 그래도 나가서 일을 할 직장이 있고 돈을 버니까 괜찮은데, 내 나이 정도 되면 돈을 못 벌고 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파고다 공원 그런 데 간다니까. 내가 이렇게 젊어서 이렇게 나이가 안 들어 보여서 그렇죠. 벌써 한 70 가까이가 되면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사람 상당히 많이 들어 보입니다. 나는 어디 가나 내 나이를 보지 않는다니까. 왜냐면은 얼굴도 내가 이렇게 반들반들할 뿐더러 나는 우선 체형이 내가 배가 나온 체형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대부분이 70 정도 되면 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배가 나와가지고 씩씩 된다고 숨이 차서. 근데 완전히 배가 나오면 이게 아저씨 스타일이 되는 거야. 정말 아저씨 스타일이 되는 거지. 대머리가 지고 배가 나오면 완전 아저씨가 되는 거지. 근데 나는 왜 나를 젊게 보느냐면은 나는 완전히 체형 자체가 아저씨 체형이 아니라니까. 총각 체형이라니까. 배가 안 나왔어요. 배가 안 나오고 날씬하죠. 응? 여러분들 보통 20대 총각 시절에 그 체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 20대 때는 날씬했다가도 50, 60대에서부터 이 몸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배가 나오고 머리가 대머리가 져서 이제 아저씨 완전 아저씨 체형이 되는 거거든. 근데 나는 배가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각 체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야. 내가 20, 30대 체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20, 30대보다 내가 이 체중이 늘어나질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힘든 거예요. 이렇게 그 20, 30대 총각의 체형을 그대로 한평생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4, 50, 남자 4, 50이 되면 술, 담배 쪼라. 술, 담배를 그렇게 해가지고 입에서는 이 니코틴 냄새가 나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술, 담배 이 탐닉을 안 한다 그죠. 그래서 이 얼굴도 이 반들반들 할 뿐더러 우선 체형이 총각 체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20대, 30대 총각 시절에 그 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안 들어 본 거야. 내가 이렇게 배를 쏙 내밀고 배가 이 바람 들은 풍선처럼 쏙 내밀고 아저씨 스타일이 돼서 다니면은 아니 누가 봐도 저 사람 나이 든 사람이라고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체형 자체가 총각 체형이라니까. 날씬하고 배가 안 나왔고 거기다가 선캡까지 쓰면은 완전 그냥 뭐 20, 30대 총각이거든. 체형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겁니다. 사람이 결혼할 목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결혼이란 거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그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아니 뭐 인생의 목적이 뭐 결혼하는 게 목적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이 결혼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승열이가 저거 결혼하나 하고 맨날 신경 써봐야 별거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뭐 아가씨들한테 뭐 프로포즈를 합니까? 뭐 합니까? 그런 짓거리 절대 안 하거든. 또 이게 잡소리, 쓸데없는 잡소리에 이제 흘러가서 얘기가 이렇게 됐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정없이 태인 김제시 금고 부안 등지에서도 농민들이 합사하여 그 수가 수천에 달했다.
동학군의 봉기는 이로부터 본격화하였다. 이후 농민군은 전주성 함락을 목표로 음력 4월 초 금구 원평에 진을 쳤다. 실제로는 농민군의 구성원은 대부분 일반 농민이었고 동학교들은 비교적 적었다. 농민군은 탐관 오리 제거와 조세 수탈 시정을 주장하였으며 균전사의 폐지를 촉구했다. 그와 함께 전봉준은 동학군 남접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자 동도 대장이 되어 척외 척양과 부편 지배 계급의 타파 등 4대 강령을 내세우고 부군의 고을로 진격하여 관군을 무찔렀다. 중앙에서 관군을 이끌고 온 양호 초토사 홍경운을 황토연에서 대파하고 이어 부안 정읍 고창 무장 등을 장악하고 이어 음력 4월 28일에는 전주를 점령하였다. 그러니까 조정에서 내려보는 관군과 전투를 벌여가지고 관군을 대파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정에서 임금이 뜨끔 가슴이 뜨끔하는 거지. 어라 이놈들 보게. 아니 농민군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임금도 처음에는 우습게 봤을 것 아닙니까. 아니 농민 그거 별거 아니로구만. 호미나 낯들고 들이댐비는 놈을 끝까지 그 총으로 빵빵 쏘면 그만이지. 별거 아닌 걸로 처음에 이제 임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 조정의 그 훈련받은 군대를 내려보냈는데 그 조정의 군대가 농민군과 전투를 벌여서 대파해버린 거야. 응? 그러니까 가슴이 뜨끔하지. 거기다가 봅시다. 부안, 정읍, 고창, 무장 이 지역들이 전부 이제 농민군들이 동학 농민군들이 이 지역을 전부 점령했다. 장악했다 이거죠. 거기다 음력 4월 28일은 전주마저 동학 농민군들이 장악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주도 농민군들이 통치를 하는 거야. 농민군들 손에 들어갔으니까 전주도 완전히 농민군들이 통치하는 거라니까. 그러니 뭐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이러다가는 정말 이름들이 자꾸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전 어느 순간 이게 한성으로 자꾸 올라와가지고 어느 순간 이건 궁궐도 점령할 수 있겠거든. 전주를 점령한 직후 전봉조는 홍경운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전주 화역을 맺기 전 관군 최고사령관 홍경운에게 보낸 이 탄원서에서는 대원군을 다시 권좌에 복귀시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홍경운은 이를 반박하는 답장을 보냈다. 전주 화약 직전인 5월 4일에 다시 홍경운에게 보낸 밀서에서는 태공을 받들어 나라를 감독토록 하면 그 이치가 심히 마땅하거늘 왜 이를 불계라고 합니까? 라고 하였다. 전봉준과 홍경운 간의 공방전이 오가는 가운데 외부 세력의 개입이 명확해지자 그는 일단 농민군의 개혁 조항을 관군에서 일부 수용하는 조건에서 화역을 체결하기로 한다. 그래서 이제 농민군이 홍경운한테 뭐라고 이제 농민군이 이제 그 관군 대장 홍경운한테 뭐라고 이제 의사를 전달했냐면은 대원군을 다시 이제 권좌로 복귀시켜라. 대원군이 통치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올린 거죠. 올리니까 홍경운이가 뭐라고 답장을 했습니까? 그럴 순 없다. 당연히 그렇죠. 그럴 순 없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나 조선 정부의 요청으로 청군이 오고 동시에 텐진 조약을 빙자하여 일본군도 입국하여 압박함으로써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자 12개 항목을 두루 개혁할 것을 요구하는 대가로 휴전 제의를 받아들이는데 주요 내용은 이러하다. 청군이 개입이 되니까 텐진 조약 때문에 일본군도 자동으로 개입한다 거죠.
텐진에서 맺은 조약이 있나 봐요. 그래서 청군이 조선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개입을 하게 되니까 텐진 조약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일본군도 개입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량한 양반이 죄를 조사하여 벌줄 것, 노비 문서를 소각할 것, 천민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패링이를 없앨 것, 불법적으로 거둬들인 세금을 없앨 것, 일본인과 내통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 이것이 이제 그 동학농민군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었죠. 백선에서 전라감사에게 내놓은 개혁 요구서에는 전봉준의 의지에 의해 개혁 조항 외에도 흥선대원군의 감국을 요구하는 항목을 집어넣었다. 흥선대원군이 통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던 거죠. 그 다음에 제2차 농민봉기가 또 이제 이랬다가 다시 이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겁니다.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가 다시 제2차 봉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녹화를 한 지가 41분을 경과했거든요. 제2차 농민봉기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해하였던 시간이 있으니까 제2차 농민봉기를 또 활이라고 생각합니다.